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제가 드디어 기나긴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갔던 이유는 제가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환홍이 차고 좀 몸이 열감도 좀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저는 약 주고 집에서 관리하라고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입원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입원한 다음에 쓰신 그 주사 항생제가 한 달을 꼬박 써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재활도 하고 어차피 목을 세워서 앉아 있거나 걷거나 하는 건 원래 그때 당시 상태만 해도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이참에 쉬어가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제가 있던 병원이 신경외과 병동이라서 병원에 오시는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과 아직 40대인 저는 대화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병원 생활을 견디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덩치도 있는 데다가 더위도 많이 타는데 어르신들은 에어컨 틀면 추워하시거든요. 병실 커튼이 있어도 그 커튼에 있는 그 커튼을 제가 닫고 있으면 답답해 하시고 커튼을 걷어들이면 추워하셔가지고 참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약 때문에 토하고 먹고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도 했고 나름 힘든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잘 돌아왔어요. 저희 가족들은 약간 비상 상황처럼 지내거든요. 언제 또 입원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제 수술 부위가 바로 목 앞쪽이거든요. 여러분들 갑상선 수술하는 위치 아시죠?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한 달이나 치료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치료 잘 마치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엄마가 없는 상황에도 요 아이들은요, 주변에 다른 이모들의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꽤잘 있었습니다. 올여름에 죽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상태가 나빠진 애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살구미인 같은 경우. 살구미임금도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고 오히려 여름에 소인제가 좀 약한 면모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멀로 물들었어요. 멀로 너무 예쁘죠? 오렌지 멀로인가 봐요. 물이 들고 있고 또 진짜 약해서 빨리 죽을 것 같은 애 있잖아요. 얘네들 펜다드론 같은 애들. 그리고 뭐, 전부 죽을까봐 걱정을 했어요. 물도 못 주고 관리를 전혀 해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을 돼갖고 얘들이 날씨가 선선해지자마자 입장을 이렇게 냈어요. 얘는 구감용이에요. 구감용,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나온 걸 보시고 꾹꾹이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불바 있는 코노 종류라고 하는데 얘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물을 자주 주었더니 이렇게 생이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 민둥민둥 됐던 그 브레비카울 얘가 진짜 민둥산이었어요. 노란 꽃두개 펴주고 민둥걸 진짜로 이파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병원에 있다 와 보니까 얘가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얘도 얘쑥 같은 애 이름이 아펜디쿨라텀이라는데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정보도 없이 그냥 이쁘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온 애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요오늘 심어준 애인데요. 에렉타라는 아이인데
입장 보세요. 입장이 워터코인처럼 예쁘죠? 그래서 요 아이가 그래도 구근 중엔 순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 하나하나 이렇게 몇 면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물을 좀못 먹었다. 그런 티는 좀 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어주고 있었습니다. 꾹꾹이님께 진짜 고마워요. 다육이들 이렇게 물도 챙겨주시고 또 관리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기에 사실은 분갈이 할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잘 죽는 아이 아시죠? 얘가 레몬로즈 금하고 얘네들이 뭐더라? 웨스트레인보우. 이 아이들이 여름에 잘 죽거든요? 근데 안 죽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살아 있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사이에 또 뽀동뽀동하고 똥똥하게 잘 다져진 루비도나도 있고요. 이 아이는 뭐였더라? 줄리아나인데 금줄이 있네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은 꾹꾹이님께서 주신 아이들인데요. 오늘 분갈이했어요. 그런데 얘네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물에 담궈 놓았습니다. 원래 관여비들은요, 분갈이 하자마자 물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을 주고, 아고 세상에, 바닐라비스금은 이렇게 예쁜데 방울복랑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치만 이뻐질 거라고 믿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요.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다 떨어진 다음에 또 새잎이 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만약에 지금보다 상태가 더안 좋아지면 커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름 내에 정말 보기 싫었던 애예요. 얘가 집신가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버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 정도로 얘가 정말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잎이 다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묵은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분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무조건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뒤에 이 퀸카철라는 데리고 올 때는 엄청 무거웠었어요. 그래갖고 아유 좀 파릇파릇하고 좀 물들면 노랑노랑하니 예뻤으면 하는데 그 묵은 모습만 보이지 자라는 모습은 안 보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육이들도요, 여러분들 다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다육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육생활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 없이 다육이를 만지고 흙놀이를 하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두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